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미처 여쭤보질 못했습니다. 오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용재 위원님, 네. 우리나라에 이 도대체 사교 댄스가 언제 들어왔는지 그리고 또 다른 나라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1945년 해방과 함께 한국과 일본에 미국이 들어왔는데 이때 미국을 통해 지터벅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터벅이란 발음이 안 돼요. 지루박으로 불렀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루박으로 안착되었다고 합니다. 아, 와, 이럴 때 또 박수를 한번. 예, 거기 써 있는 건 알죠? 아니 근데 일본에서는 네. 원래 그 도로또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발음을. 네, 네, 우리 트로트라고 예, 도로또에서 뭐 궁짝 궁짝 예. 뭐 이렇게 추는 줄 알았더니 예. 야 일본에도 그 지루박이 있었네. 그러게요. 예, 그렇죠. 예. 네. 약간 틀려요. 지루하게 예. 우리 한국의 고유만이 하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스윙 댄스로 인해서 스윙 스타일로 예. 이렇게 춤을 추고 있거든요. 45년이면 야 내가 몇 살이야 그때 전시에 내가 전쟁터 한참 막 뛰어다닐 때인데 아니 그때 안 예. 태어나셨을 때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우리, 한참 어리시니까 지금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님 그러시구나. 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 지터벅이 지루바, 지루바 일본에서는 이렇게 불리었다가 우리나라에는 들어오면서 또 지루바, 지루바. 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네. 그러면 위원님 이 지터벅과 지루박이 같은 춤인가요?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보면 되시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형제들도 좀 닮은 듯 아닌 듯 이렇잖아요. 그렇지 다 틀리지. 네, 그런 것처럼 네. 지터벅하고 지루박도 약간 비슷해요. 근데 네. 이제 그 요즘에 음식도 퓨전이 있는 것처럼 네네. 지터벅이 이제 퓨전화 되면서 지루박으로 이제 변한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루박 같은 경우는 옛날에 양반님네들이 네. 뒷짐지고 이렇게 점잖게 걸어가시는 네. 그런 모양처럼 이렇게 좀 느긋하게 천천히 네. 하는 그런 게 이제 지루박인 거고 네. 지터벅은 좀 경쾌하고 발랄하고 네. 좀 그런 스타일이 지터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주 그랬구나. 아주 비유를 이해하기 쉽게 지금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대략적으로 저도 알 것 같은데 일단은 원래 지터벅이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성격에 맞게끔 네. 퓨전화되고 변형이 네. 되었다, 특성이 생겼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